우리 가정에 태열매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아이나 자녀들의 출생은 언제나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희열과 기쁨과 감사와 때로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나와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반반씩 닮았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은 굉장히 황홀하고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우한 운명이 어디 있을까? 그 아이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모세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환영받아야 될 그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죽어야 될 운명.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지체치 않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히브리 민족에 대한 현대판 인종청소, 제노사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명을 건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불의한 명령에 맞선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다 남자들이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도움으로 모세는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맨 먼저 주목할 여인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왕명을 거부하고 모세를 살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중에 모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 산파들은 참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누구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한 이들이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과는 달리 애굽 왕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의 지혜의 문학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워할 자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한시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바로의 힘이나 권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 영원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장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숨겨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또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타납니다. 갈대상자를 지켜보고 있었고 멀리서 어떻게 되는지 노심초사 지켜보았던 미리암이 있었고 심지어 마지막으로 바로의 딸 공주가 등장합니다. 이 바로의 딸은 공주는 모세를 건져내고 키웠습니다. 모르고 데려다 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고도 데려다 키웠습니다. 어찌 보면 제노사이드의 그런 바로 왕의 명령을 어찌 보면 정면으로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그 말살 정책을 철두철미하게 파쇄시키고 실패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악고는 바로 이 바로의 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세가 인지하기도 전에 절대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돕는 자들을 대부분 여인들이었지만
기가 막히게 예배해 주셨고 이들의 도움이 매우 모세의 생존에 절대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세를 안에 태우고 날강에 띄운 갈대상자입니다. 그 갈대상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상자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날강에 빠지지 않게 역청은 콜타리고 아마 지방, 기름 종류이지 않을까 추측할 수가 있고 나무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무를 태워서 얻은 진액이 바로 나무진일 것입니다.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지 않고 나일강변에 그 갈대상자를 그냥 띄웠더라면 그 갈대상자는 얼마 가지 않아서 가라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액을 칠하고 나일강으로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넣어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거기 넣어서 갈대 사이로 띄워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갈대상자를 정성껏 아마 파피루스로 만들었을 텐데 정성껏 만들었을 것이고 역청과 나무 진흙을 아주 안팎으로 꼼꼼하게 칠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후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이킹족들 있죠. 물론 이 바이킹족들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가장 점잖은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바이킹족들이 가까이 스칸디나비아 연안 바다만 노략질을 하다가 아주 원거리,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스웨덴 읍살라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물을 케임브리지 고고학 학술지인 앤티쿼티라고 하는 거기에 기고한 글을 보면 이 멀리 원거리, 장거리 항해가 가능했던 그 비결은 바로 선박의 발을 방수용 타르를 이들이, 바이킹들이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배의 크기를 보면 여러분들 바이킹 선박을 보면 앞이 꼬부라져 올라간 그 모양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배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판자 두께도 제가 찾아보니까 한 2.5cm, 1인치 정도밖에 되지 않고 배 두께로는 아주 얇은 것이죠. 그리고 길이도 여러 개가 지금 발굴이 되어 있지만 보통 22m에서 23m, 그리고 폭도 한 5m 조금 남짓,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배가, 바이킹족들이 만든 이 배가 상당히 멀리까지, 기록을 보면 잉글랜드 북부 해안가, 우리가 잘 아는 린디스판 수도원 약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더블린, 그 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키예프, 키우, 그리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저 멀리 북미인 캐나다까지 장거리 항해를 가능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이 타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르가 장거리 운행을 가능하게 했다. 왜냐하면 이 타르를 잘 발랐기 때문에 원거리까지 가서 항해뿐만 아니라 약탈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타르를 잘 발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배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찌 보면 신학 교육 기관의 시기에는 우리의 지적인 또는 영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다들 어떻게 하면 내 그릇을 크게 하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적인 영적인 역량이나 그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이 세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다 같은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로 모세를 태운 이 갈대상자는 히브리 단어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바의 특징은 방향타, 스티어링 키가 없습니다.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동력 장치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성경에 단주 차례 두 번 나타나는 히브리 테바는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방주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출애굽기 2장에는 갈대, 모세의 갈대 상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될지 아주 상세한 제원을 명령하고 계시지만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동력장치나 스티어링키나 방향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방주는 사이즈만 컸을 뿐 그저
망망대해를 기약 없이 떠돌아다니는 배, 어찌 보면 바지선 아시죠? 바지선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동력장치가 스스로 추진력도 없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노아의 방주, 그 태바. 오늘 본문 속에 모세의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기록을 보니까 노아의 방주는 아마 133에서 137m 정도가 되고 오늘의 갈대상자는 3개월 된 남자아이니까 아마 크봤자 60에서 한 65cm, 그러니까 아마 갈대상자도 그거보다 조금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둘 다 태바의 공통점은 스스로 항해 갈 수 있는 힘이나 동력장치나 조향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장도 없죠? 당연히 나침반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 내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도통 알 수 없는 것이 태바의 특징입니다. 어찌 보면 어린 모세는 나일강에 철저하게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여사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동력장치도 없고 방향타도 없기 때문에 설령 동력장치나 방향타가 있다고 한들 3개월 된 어린아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린 모세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에 갈대상자 속에 내던져진 존재였습니다. 방향도 속도도 목적지도 알 수 없는 절망적이고 어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위험한 상태, 자연의 운명에 떠맡겨진 존재. 그러나 두 태바 모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40일의 밤낮의 대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작은 갈대상자 속에 몸을 맡긴 어린 모세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앞날과 어찌 보면 암울해 보이는 한국교회의 상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넷째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 신생아들이 대량으로 학살되는 그런 악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겨서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렸을 때는 괜찮았지만 점점 아이가 발육 상태가 이제 좋다 보니까 3개월이 되자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 아이가 임신하여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부분이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 노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고 이미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개월 아이가 되면 체중이 6kg가 넘고 신장이 65cm로 커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도 막 뒤집기도 하는데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울음차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어머니 요괴벳과 누이 미리암이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니 좀 더 키우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더더구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예뻐 보여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많은 선배들이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사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내려놓아야 될 때, 사람들이 때로는 기억 속에 잊혀져야 될 때, 성경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자인의 모습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는 용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어찌 보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의 끝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요게벳과 미리암이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에 뜻하지 않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6절을 보면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우연히 갈대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이방에서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우연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니 하나님에게는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석 달 동안 잘 숨어서 자랄 수 있었던 것, 갈대상자 안에 강물이 띄워서 보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딴 시간도 아니고 그 시점에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이 딸이 목욕하러 나왔고 갈대상자를 보았고 모세를 보았고 아버지의 명예에 순종할 수도 있었지만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더더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들로 입양해서 궁중에 데려가서 40년을 키웁니다. 모세는 돈 한 푼 들지 않고 죽을 운명이 애굽의 궁정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또 미리암은 유모처럼 연결이 되어서 생모가 이제는 떳떳하게 드러놓고 모세를 아이를 친아들인 모세를 키우고 또한 유모, 젖값도 받게 돼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젖값 받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남자아이들을 몰살하던 바로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몇몇 여인들의 도움으로 바로 그 말살 계획은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바로의 딸을 통해서 바로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어야 될 자가 이집트 공주의 보호를 받고 궁중에서 자라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40년 동안 먹고 자고 모든 것이 공짜,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실들은 마치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연상시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바로 이 고백이, 상을 베푸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대상자나 노아 방주는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뒤집힐 수 없습니다. 아니 뒤집혀서는 안 됩니다.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침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이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거센 물살을 만날 때 그때마다 우리는 갈대상자 안에 놓여진 모세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어찌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참 주인이신, 참 선장이신, 진정한 우리의 방향타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나일강에 홀로 던져진 모세와의 갈대상자 같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둘러싼 환경이 결코 쉽지 않지만 곧 침몰할 것 같았던 갈대상자를 지켜주셨고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주셨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